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여러분 썸네일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거 맞죠? 저는 이제 심리 공부하면서 이 책의 이론이라는 이름은 좀 자주 접했기 때문에 사실 익숙한데, 사실 이 이론이 가지는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그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좀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의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 전체 다는 다 담지 못했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파일을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책의 이론은 심리학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뭐 수학, 인류학, 사회학, 뭐 철학, 행정학 등등 여러 학문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의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의 그 역사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는 이 이론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단독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실체를 가진 이론으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신분석처럼 어떤 특정 시대에 새롭게 짠 하고 이렇게 창조된 새로운 단일 이론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학문들의 역사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개념들의 구조나 틀, 뭐 혹은 기능에 대한 이런 통합된 원리들이 집합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집합체의 형태로 이렇게 있던 것을 몇몇의 선구자적인 학자들이 개별적인 어떤 하나의 학문의 형태로 모양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1947년에 버틀람피 혹은 베르탈람피라고 부르는 이론 생물학자가 처음으로 그 당시 생물학계의 이론이 가진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발전시키다가 이 집합체의 형태로 존재하던 체계론적 틀과 구조를 생물학에 처음으로 이론의 형태로 적용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버틀람피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또 그 당시 첨단 연구들의 어떤 개념들 중에 하나였던 뭐 사이버네틱스나 열역학, 뭐 물리화학 같은 이런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뭐 정치학, 역사학 등등 이런 모든 학문 분야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 체계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많은 영역의 학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이론이자 개별 학문으로서 형태를 갖춘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틀람피가 어떤 새로운 이론을 짠 하고 만들어냈다기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반 원칙들을 밝혀 에서 일반 체계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이론은 개별 학문 분야인 동시에 또 개별 학문이 아니기도 한 이런 역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 이론이면서도 메타적인 위치에 있는 어떤 메타 이론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현대에 들어와서 각각의 어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 체계 이론의 어떤 구체적인 응용이나 적용 방법이 어떤 영향을 받은 각각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사회 체계 이론, 뭐 생태 체계 이론, 뭐 가족 체계 이론 뭐 등등등. 특히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는 상담, 특히 이제 가족 상담 영역에서 도드라지게 이 일반 체계 이론이 적용되어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가족 치료의 어떤 여러 이론들을 만든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일반 체계 이론의 어떤 개념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시면은 많은 이런 가족 상담 이론들, 뭐 각기 하나하나의 나무만 보던 거에서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체계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상호 연관되는 각각의 개별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된 복합체 혹은 각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지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항상성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 같은 의미로서의 전체를 이야기해요.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체계의 이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체계 이론적 접근, 체계론적 사고라고 말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각의 나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숲만 보는 것도 아니죠. 나무와 숲을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의 이론을 설명하는 근간이 되는 여러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개념들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다 보는 것. 이제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어떤 문제를 각 개별적인 문제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유발하고 또 유지시키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나 패턴이 변화하는 방식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조금 피상적일 수 있어요. 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이를 양육하는 관점이 다른 부부가 아이를 두고 싸움이 난 거예요. 한쪽은 독립적으로 강하게 키워야 한다, 그러니 훈육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한쪽은 아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일단 따뜻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의 어떤 수준을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에 비유를 해보자면, 장님들이 각자 자기 앞에 놓인 코끼리의 어떤 부분을 더듬냐에 따라서 코끼리의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코끼리는 나무통같이 생겼어. 아니야, 밧줄같이 생긴 게 코끼리야. 이렇게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코끼리의 전체적인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코끼리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그 경험만을 토대로 어떤 자식의 양육 형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벗어나서, 또 둘 중 어느 관점이 맞는가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둘 다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방식으로 좀 더 차원을 높여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강한 독립심과 긍정적 자아상 둘 다를 다 갖추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자, 이 그림 아시죠? 노파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젊은 여인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둘 중 하나의 형상을 지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하나의 그림을 보고자 할 때 우리의 지각이 맥락의 변화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인만 보이고 노파 얼굴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경우에, 젊은 여인의 턱을 노파의 코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보세요 라고 알려주면은, 갑자기 맥락이 바뀌면서 그 맥락에 따라 전체적인 노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각이 새로운 전체로 조직화되면서 관점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가족 상담에서 이렇게 맥락적 접근을 가장 잘 이용한 대표적인 학자로 보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 자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또 적어도 3대의 가계도를 이제 살펴보고 이 맥락 안에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한 개인은 더 큰 체계에 속해 있는 독립적이고 또 고유한 하나의 작은 하위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이해할 때 문제가 놓여있는 그 모든 체계를 동시에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을 둘러싼 체계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지만, 맥락을 바꾸면 이해의 차원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까 체계 이론적 접근, 체계론적 사고라고 말할 때는 각 개별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모가 잘못 키운 것이 원인이다 라는 식의 어떤 일직선적인 선형적인 인과관계로 쉽게 해석하곤 합니다. 근데 책의 이론에서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데는 하나의 원인만이 아닌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중 인과관계 혹은 순환적 인과관계라고도 하죠. 하나의 결과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인과관계의 틀에 갇히면 우리는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가난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인 거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나요? 네, 우리도 이런 선형적인 이런 상호작용 프레임에 갇혀서 사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에 대해서 한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가족의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가족 구성원 한 명에 대한 비난을 멈춤과 동시에 우리 가족 서로가 다 어느 정도 기여했구나, 아 우리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상황의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과 또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한쪽이 외도를 한 경우의 사례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부를 상담하는 경우에 부부 양쪽 다 어느 정도 어떤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불륜을 저지른 쪽이 일단 관계를 배신하고 또 신뢰를 깨뜨렸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구분하고 인식하고 이 부분을 사과를 해야 이 부부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부 상담의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 상황의 일정 부분 기여한 것과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을 구분하는 것. 네, 인과관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인과관계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가족체계 이론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죠. 특히 의사소통 이론은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초 개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떠한 이제 메시지가 오고 가는지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이런 메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가는 그 내용만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 한층 위에서 관찰하라는 거죠. 메타적인 위치에서. 그러니까 아내는 전혀 남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러니까 화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이 한 말인데 남편은 막 역정을 내고 삐져가지고 이제 문 닫고 팍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 둘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그 액면가 그대로만 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단순히 내일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남편은 막 역정을 내고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내의 그 말 안에는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어떤 여러 요소의 내용들이 있었을 수가 있고 또 남편이 화가 날 수 있는 어떤 비언어적인 단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에서 메시지의 어떤 송수신 과정 안에는 정말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의사소통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와 전달받는 메시지가 불일치하는 이런 파괴적인 의사소통의 예가 바로 이중구속이라고 부르는 의사소통 유형이 있어요. 베이트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조현병 환자를 연구하시다가 환자와 가족들이 주고받는 이 의사소통 방식이 조현병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빠가 딸에게 널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성폭행을 하거나 막 학대를 하고 혹은 뭐 엄마가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말했지만 전혀 엄마는 이미 아이가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아이가 오랫동안 이런 이중구속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험을 지속하게 된다면 결국 정신분열, 네, 즉 조현병 발병에 영향을 받게 될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의사소통 방식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잘 관찰해서 건설적인 이런 의사소통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한다면 문제 해결이나 어떤 정서적인 회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 이론에 영향을 받은 가족 치료의 학자들은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제 내용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체적인 구조나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이버네틱스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뭐 항상 부적, 정적 피드백 고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 채널에 이 개념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영상이 있어요. 해결 중심 가족 상담 공부합시다 영상 1편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심은 체계들은
본질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고 또 예측 가능한 어떤 특정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려는 동시에 변화를 통한 업그레이드, 즉 진화하려는 구조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론적 사고는 변화를 촉진하거나 변화를 막는 그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맨날 이렇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이론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제 이 가족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아이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닌 이 가족 전체가 가진 역동에 문제가 있는데 이 단지 이 아이가 대표적으로 이제 희생양이 되어서 가족의 문제를 증상으로 드러낸 것일 수도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가족 구성원은 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가족의 문제를 다 감당하고 또 마구마구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증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 없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쟤만 고쳐지면 아무 문제 없는데 뭐 해야 되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은 이런 이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학교에서 상담을 받던 아이가 이 상담 선생님 이 가족 상담을 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가족 상담을 받자라고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이 가족이 현재 유지하고 있던 구조나 안정적이던 체계에 큰 변화를 주려는 시도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걸 정적 피드백 고리를 작동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체계는 변화를 통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지만 또 기존의 안정성, 즉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가족 상담 안 받겠다 이렇게 이제 변화에 저항해서 기존의 어떤 가족이 가지고 있던 체계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선택을 하느냐, 이제 이걸 부적 피드백 고리를 작동시키느냐라고 하죠. 아니면 그래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정적 피드백 고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족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그 구조에 큰 변화가 오느냐 마느냐가 되는 겁니다. 가족 치료자는 무조건 이 뭐 가족들의 어떤 저항에 맞서서 막 해소시키려 하기보다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가족의 어떤 전체 체계의 역동을 충분히 잘 이해해서 긍정적으로 재구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드려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간에는 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른답지 못해서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즉 부모와 자녀가 가지는 어떤 위계의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체계 안에서 뭐 위계, 뭐 구조, 뭐 경계, 너무 의존적이거나 이제 융합되는 게 아닌 어떤 적당한 경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족 상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도 이 체계 이론에 영향을 받은 가족 치료자들이 이제 다루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체계 이론은 결론적으로 광범위하고 아주 큰 그림이 필요한 어떤 패턴뿐 아니라 그러니까 세부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또 맥락을 이해하고 어떤 특정한 순간순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적절히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도 어떤 치료자들이 이 체계 이론을 이론이 아닌 어떤 방법론적으로 어떤 플랫폼의 개념에서 이제 여러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들에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체계 이론에 영향받은 이 가족 체계 이론의 근간을 이루게 된 여러 개념들 중에 맥락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인과관계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설명하던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구조와 그 변화를 보는 것, 아 그리고 또 패턴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일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제 더 많은 개념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이제 제가 공부를 하려고 책을 읽고 만드는 영상이지만 네, 유튜브 영상이 막 1시간 이렇게 되면 저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맛보기로 이 책의 일부 내용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더 공부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책을 사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